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승차감 부분은 사실 조금 타이어만으로 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오늘 아시다시피 전륜 쇼바를 교체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사이 그거 타이어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오는 승차감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시내를 살짝 와봤는데 그렇게 막 시끄럽다는 느낌은 없고 지금 고속도로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튜닝이 계속 되고 있고 좋게 생각해서 소모품을 계속 교환해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는 쇼바 스프링 그리고 타이어 이렇게 교체했지만 추가적인 튜닝 사항 이런 것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지갑은 얇아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예민해 버리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즐거움이 반감되고 스트레스만 생기는 그런 튜닝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튜닝을 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씩 차량을 만들어 나가면서 재미있게 즐긴다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올라갔고 올라가서 달리면서 타이어에서 오는 소음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80km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최소한 100km 정도 달렸을 때 올라오는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라인먼트를 봤기 때문에 제가 110km에서 발생했던 핸들의 떨림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km에서 70km 넘어갈 때 차가 워낙 많아가지고 고속도로인데도 80km를 못 달리고 있습니다. 소음 지금은 소음만 한번 들어볼게요. 80km 올라왔고 신경이 쓰일 정도의 소음은 지금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변 소음이 너무 큰 이유도 있겠지만 와 차 왜 이렇게 많아. 뭐 오늘 나 시승 찍는 거 아는 건가? 뭐 이렇게 차가 많아. 에헤이 참 어렵구만 어려워. 100km 정도 한번 달려보고요. 자 지금 달려보니까 그러니까 허브 스페이스를 교체하고 그리고 쇼바가 터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발생됐던 핸들의 그런 떨림 증상은 완화됐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완화됐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설명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데 핸들이 다다다다다 하고 떨리는 그런 떨림이라기보다는 타이어 교체에서 오는 약간 진동에 의한 떨림이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향이 자꾸 틀어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타이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변했다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으로 변했어요. 약간 잔진동 그래 핸들 떨림이 아니라 잔진동으로 바뀌었어요. 타이어 모양이 그러니까 패턴이 틀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소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ATM이 아니라 AT 타이어여서 소음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순정보단 시끄럽습니다. 확실히. 자 그럼 아주 조용한 주차장에서는 어떨까요? 타이어에 의한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별로 안 느껴져. 아까 간섭 제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섭 제거했기 때문에 어디 닿는 부분 없고요.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소리가 별로 안 나. 소리 별로 안 나요. 조향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 사이즈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향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타이어 교체하면서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쇼바를 전륜 쇼바를 교체하고 그리고 타이어까지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즐거운 여행 포인트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